형각선사의 정도가 39번째 시간입니다. 100. 사자새끼 무리가 뒤를 따르니 3살만 되어도 크게 울부짖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선의 가르침에서 이 사자를 이제 이 법을 말할 때 사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이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사자 새끼다 그 말이죠. 이제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이 사자 새끼는 반드시 이 사자가 됩니다. 새끼일 때는 비록 좀 힘이 없고 스스로 사냥을 보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어미 품 안에서 배고프면 젖 먹고, 주는 밥 먹고, 자기들끼리 놀다 보면, 또는 어미 따라다니면서 놀다 보면, 반드시 이제 이 사자가 되죠. 이 사자가 된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 사냥을 해서 자기 먹을 것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건데, 이 사자는 이 거리낌이 없을 거잖아요. 자기를 위협하는 다른 동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자를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하는 이 동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에서는 강아지 키우는 게 아니라 사자 새끼를 키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세살뭐세 살이면 사자 어미 사자 다될 겁니다. 이그 자연에서는 이제 그 측면은 아니고 새끼여도. 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울부짖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좀 위축도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내가 죽기 전에 이게 해결이 될 건지 안될 건지 막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울부짖을 수가 없죠. 자신감인데 이거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희한하게도 이제 통하고 이제 좀 오랫동안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했다 하는 게 이제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약한데 그건 오래 공부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는 거고, 자기 스스로는 여기 이렇게 통하면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눈떠 있는 동안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 감이 이렇게 딱 있을 때는 뭐 아무 뭐 걸릴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저절로 그럽니다. 저절로 자신감이 있어.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밖에서 볼 때는 참뭐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힘에 있어서 저렇게 자신감이 있나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좀 자만심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측면으로 가느냐 이게 참이 미묘한 건데,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제 공부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에 통하면은 이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 자신감이 생기고, 또 보면은 이제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좀 어둡죠. 아무래도 인상도 좀 쓰고, 여기, 알고 싶은데 알아지질 않으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자기가 뭐, 의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딱 통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들어갔던 힘도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모습이 살아나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한 모습이 살아나.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이제 자신감도 좀 들고 이 자신감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다할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절로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장애되는 게 없고, 부딪히는 게 없고, 갈등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만심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도반들한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게 너무 미묘해요.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게 너무 미묘해서 자기가 어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 뭐 그것도 자기가 어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공부에 대해서도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엿보바니 엿보바지 않으니 뭐 이런 얘기를 좀 줄이게 되죠.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또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살아왔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세 살만 되어도 크게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그걸 내세우게 되면 이제 그게 아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만 가지면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해결하고자 하는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이라든지 애타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편하고 자유롭지. 그냥 아무 거에도 걸릴 게 없어. 근데 또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 없을 그때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이제 이런 마음이지만 또 지내보면 많이 지낼 것도 없습니다. 뭐 하루만 지내보고 이틀만 지내봐도 그냥 곧장 자기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딱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기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 새끼 무리가 뒤를 따르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종에서 옛날부터 이런 우리가 조사선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 하는데 직진심 견성성불 마음을 곧장 가리켜서 곧장 통하는 이제 이런 공부가 사자를 키우는 공부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한 단계 두 단계에 올라가는 이런 공부는 이제 강아지 키우는 공부라고 그러는 거죠. 선에서 보면은 이제 가끔 그렇게 도반들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아니 좀 체험도 하고 좀 마음도 편해지고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법문에 의지하고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의지한다는 이게 이선 공부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아라한이라고 무학 또는 절학 배울 게 없다. 이제 배움이 끊어졌다. 이제 참 말은 쉽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가르침에 의지 않는다, 이렇게 참이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하여튼 뭘로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를 하시는 건 맞아요. 예,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 모든 버릇이 다 항복되고 조복돼서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걸리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 이런 공부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전부 알미인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공부는 이제 전부 이 알미라고 하는 걸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달리 얘기하면 이 공부의 힘은 정말로 천천히 진행이 되거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1초에도 막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하늘을 뚫었다가 뭐 땅을 들어갔다가 생각은 그러거든요.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보면 그냥 금세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또는 다안될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은 엄청 빨라요.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예, 체험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워낙 빠르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재빨리 이게 어떤 일이다, 왜 생겼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지가 다 해놔버리는 거예요. 빠르다니까 이놈은. 그래서 잘 조복이 안 돼요.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인지 이게 잘 감지가 안 되거든.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체험해서 이 법의 힘이 커지고 깊어지는 거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힘이 커지는 이 속도는 이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비해서 엄청 느리거든. 사실은 이게 거북이 걸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체험하고 공부 좀뭐몇년 했다 이런 도반들도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힘이 깊어지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 같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어느 거사님 표현하셨던 대로 KTX 타고 그냥 목적지에 딱 도착해버리고 싶지. 근데 이 공부의 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오로지 자기 발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자기 발로 걸으면 한 20일, 30일 걸릴 거예요. KTX 2시간이면 가잖아요. 이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한 만큼 따라오질 못하니까 그걸 답답해하고 조급해 하시는 거고 욕심을 내시는 거거든. 아무리 욕심을 내도 네 발로 한발한 발밖에 못 갑니다.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해드리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수단과 방법이 없다.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학식 뭐 이것도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뒤 공부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체험하는 공부보다도 체험하고 난뒤 공부가 100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뭐 지금도 제가 돌아볼 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보면은 참 아슬아슬했던 기억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아슬아슬을. 예,
그만큼 미끄럽다고 해야 되나? 정말 한발한발 떼서 이 공부가 이 힘이 붙기는 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 공부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것은 생각밖에 없어요. 다 생각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느려? 안 돼? 뭐 이런 다 생각이잖아요. 왜 나는 여기 안 통해? 다른 사람은 다 통하는데 왜 나만 안 돼? 다 생각이거든, 이게. 장애하고 방해하는 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도반 중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근데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정착지가 없는 마라톤이에요. 정착지가 없어.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이 테이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기 딱 좋은 공부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때 달리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연필, 공책 이런 거 타보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아무리 달려도 아니 이 위에 이 상체만 앞으로 가지 다리는 안 가, 다리는 아무리 달려도 그래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기는 괜찮은 공부입니다. 어차피 한 번도 뭐그 1등으로 그거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밀고 나가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꼬린 지점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끝을 열어놓으라고, 끝을 열어놓으라고. 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발한발 그냥 뚜벅뚜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멍청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어요. 멍청하다는 말은 잔머리 안 쓰고 어떤 방법 안 찾고 내가 빨리 가보자고 어떤 수안 쓰고 그냥 멍청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한발한발 걸어가는 거지. 광주에서 서울까지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듯이. 네, 100일. 만약 여우가 법왕을 쫓아내려 한다면 백년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숲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대장노릇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그럴듯 합니다. 물론 이제 속담이라고 하는 건다이 세간의 삶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비록 이제 세간에서 쓰는 속담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보면 그런 속담들이 그럴듯해요. 이 마음 공부를 좀 비유로 그 속담들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로 충분히 쓸수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숲에 사자가 없으면,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당연히 주인 노릇 했던 게다 하인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하고 산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분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마음 공부하기 전까지 우리가 분별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써요. 아, 그게 분별인지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아,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아, 그게 전부였죠. 산다라고 하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분별이다. 이게 망상이고 착각이다. 아, 이런 생각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수 있었겠습니까? 분별이라는 말도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분별이고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셔가지고
법문을 듣는데 자꾸 헛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고 이렇게 분별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기특해 죽겠어. 그 분별이라고 어떻게 알까? 내 기특해 죽겠다니까. 아, 그게 분별인 줄 어떻게 아냐고. 저도 모르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분별이라고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편으로 그냥 가짜로 세우는 이름이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애쓰고,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보려고 분별이라는 말을 가짜로 세운 거라니까. 이 세상에 분별은 없어요. 부처가 없듯이. 분별이 있다, 그러면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벌써 두 세계가 돼 있잖아. 분별의 세계가 있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분별이다 하는 것도 다 방편의 말이거든. 근데 뭐는 있냐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자기 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이 가짜로 세우는 이 이름을 제가 또 말할 수밖에 없어. 예, 그걸 뭐 참나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좀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목마름이나 그 배고픔을 한번 스스로 해결을 해보라고 이제 이런 가짜 말을 세워놓은 거거든. 돈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그러니까 도, 부처, 깨달음만 가짜로 세우는 말이 아니고 중생, 분별, 망상, 착각 이것도 다 가짜로 세우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정말로 이 불가사의하고 알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돼서 여기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익숙해지려면은 그래도 통하고 10년은 좀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분별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착각이니 망상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그런 개념만 없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아니 여전히 똑같이 우리 똑같이 이런 사람의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삶에서 뭐가 좀 불만족스럽거나 더 스럽거나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데 또는 이 삶이라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 삶의 의미 가치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숙제가 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지. 뭐 치매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지능이 그냥 현격히 떨어져가지고 뭘 기억을 못하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고민이나 만족이 불만족이나 부족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종교, 철학, 뭐 인문학, 역사, 과학,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뭐더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죠. 지금이 그냥 만족스럽다는 건 지금이 다인데, 내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제도 없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때는 태어나서 배운 게이 불교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아, 분별밖에 배운 게 없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늘 둘이라는 말이거든. 지금 있으면 어제가 있는 거고, 지금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은.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거고, 만족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는 거야, 분별은. 울음이 있으면 그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그건 가짜죠, 가짜. 진짜 만족은 그냥 자기 가슴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지.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혀 어떤 거에도 비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의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선에서 얘기한 의지함이 없다. 그냥 오로지 그냥 스스로 자기 가슴에서 그냥 흘러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법에 통하고 도에 통하고 이 진여자성에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 통해서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망상 해왔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이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막 곧장 그냥 모든 걸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냥 자유자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통하면은 이 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이렇게 딱이 감이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법의 힘은 조금씩 힘을 붙여나가고, 이 분별망상하던 이 습관의 힘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 공부하면 할수록 훨씬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편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별 망상만 하고 살 때는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야. 그게 나야 나. 나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나라고 하는 게 전부일 때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뜻, 의지. 내 뜻과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 참,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호기심.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고, 어떤 이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호기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호기심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그런 대화를, 이제, 뭐, 그런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신이 왜 사람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내 뜻과 내 자유의지가 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참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분별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그냥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걸막 찾는 거거든. 마음 공부도 아마 그런 과정으로 마음 공부를 입문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입문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삶에서 해볼 만한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마음 공부일 거다, 뭐 깨달음일 거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인문이야 뭐 어떤 경로로 하든 어떤 인연으로 하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문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예, 그런 의지와 뜻을 내세우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예, 이거를 없애는 거거든. 왜 이게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 진여 자성에 통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왕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의지해서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예, 왕노릇 했던 것들은 다 그냥 신화가 되고 하인이 돼 버리거든. 예, 선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생각, 느낌, 감정은 전부 가짜고. 이게 진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공부를 해서 이게 딱 통해 보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제 이 진짜를 이제 한번, 예, 경험을 해봤구나. 그럼 여태까지는 참 희한하게 산 거야.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 진짜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참 희한하게 살았어. 아니, 어떻게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바뀌는 생각, 느낌, 감정을 진짜라고 여기고 내가 살수 있었을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60년을. 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아, 그런 느낌이 그냥 저절로 든다니까. 근데 이 진짜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주인인데? 이걸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내가 그냥 이 법이 뭔지를 그냥 콱 그냥 손으로 잡든지 그냥 거기에 발을 딛든지 해서 그게 뭔지를 알려고 한다니까. 여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버릇이 쉽게 조복이 안 돼요. 이런 법문을 들으셔도. 뭐 한두 번, 1, 2년 들어도 잘 조복이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측면만 얘기하면 나라고 할게 없는 거거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통해지는 거야. 유일한 장애물이 나라는 생각이거든.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 뜻, 의지, 그 생각.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가 뭐 나를 죽이고 싶어서 나라고 하는 게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법문을 듣다 보면은 희한하게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막 죽어요. 내세울 곳이 없어. 내 힘을 가지고 어찌 해봐야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그건 다 아니다고 해버리거든. 사실 아니니까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보다 해보다 도대체 내 힘으로 해볼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더라고. 그걸 우리가 은산철벽 금강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꽉 막혀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해볼 수 있는 만큼 그냥 마음껏 해보시라고 그래요, 저는.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볼 겁니까? 그냥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봐.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 찾아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명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고. 채찍 맞고 달리실 겁니까? 아, 그림자만 보고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달릴 건데, 굳이 뭐 채찍을 몇대 맞고 달리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림자 보고 그냥 냅다 달리는 말은 현명하다고 그러는 거고. 한두 번 들어봤으면 느끼실 수 있잖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자기 지식이나 삶의 경험을 가지고는 털끝만큼도 여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게딱 들리실 거 아니야. 아니, 제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갖 가르침도 다 이거밖에 안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세계가 있고 남이 있고 벌써 이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진리다 그럴 때는 주관과 객관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언어적으로 표현해도 그냥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스스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어떤 것도 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분들도 있어. 자꾸 들어가지고. 이 사물과 내가 둘이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물도 나고 이것도 나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건 억지야, 억지.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지. 이 몸뚱아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막 깨달으러 가야 되는데 막 몸뚱아리가 잡아다닙니까? 결국은 이 나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그럼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 그것도 몰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나라고 하는 걸이 우주 전체에 얼만큼 심어놨는지를 모른다니까? 그 안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그래서 이 도가 어떤 건지, 깨달음이 어떤 건지, 마음이 어떤 건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다 하면은, 그 어떤 것이 도가 되고, 그 어떤 것 아닌 것은 도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의 실험이라는 표현을 뭐 지난주에 쓴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각자가 그냥 자기 뜻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험이다, 실험. 인간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그냥 이 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실험에 참여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가 왜 실험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 몸을 이렇게 갖추고 태어나서 살아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만족을 추구해요, 만족을. 부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병 걸리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이 정신적인 병을 걸리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만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각자가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연이다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무인도 가서도 살고 도시에 살다가 산촌이나 농촌이나 어촌으로 귀농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만족스러운 삶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래가지고 그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참 이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수 있는 이쪽 측면으로 이 삶의 만족과 자유를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알 수는 있겠는데, 꼭
그 희귀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희귀종.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쪽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건 뭔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걸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 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희귀종, 그러니까 이 실험도 소중한 실험이야. 만약에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만족과 자유라고 하는 이게 경험이 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지. 근데 그런 희귀종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였어요. 돈도 싫다, 권력도 싫다, 여자도 싫다. 아이고, 저 나갔잖아. 나와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머리 자르고, 수행자들이 입는 천조각 그냥 몸에 대충 두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 수행자들이 석가모니가 성 나가서 한거 보면 그 전에도 있었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실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록으로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보면, 참그 실험이 예, 성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성공이 된 것도 참 드라마틱하긴 해요. 그래서 그 길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다 실패했어. 석가모니 나가가지고 뭐 요가 스승 찾아가서 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산매에 다 도달했어. 근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나왔어. 또 스승 찾아갔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걸다 통달을 했어. 그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만족이 없어. 네, 그전의 삶에 비해서는 훨씬 만족이 있었죠.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고행숲에 들어갔잖아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놈 때문에 우리 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그냥 왕창 괴롭혀가지고 몸뚱아리가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만들자. 그게 고행의 어떤 이론적인 기초입니다. 죽으라고 했죠. 우리가 들었듯이. 근데 죽으라고 해도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좀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몸뚱아리한테 이 먹을 걸 주었으면 좀 그런 이 지가 살고자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6년이나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고타마 시타르타. 보통 사람이 그런 거 6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는 것도 6년 들으라고 그러면 못 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없어져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계속해. 근데 이 사람은, 고타마는 거기에서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고행을 포기합니다. 고행을 포기할 때뭐다 아시잖아. 같이 고행했던, 고행숲에 있었던 도반들이, 저 고타마 저놈은 우리 배신자다. 말도 섞지 말자, 저놈하고는. 그런, 정말로 자기가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고행숲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목욕하고 우유죽 받아먹은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됐어, 혼자.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도 하나도 없이. 근데 도반들 없는 것까지 는 그나마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은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할게 없어.
수행, 우리가 그런 걸다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보게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이거를 죽으라고 해봤는데 이게 포기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뭐를 해야 돼?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암담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시 지금이라도 궁으로 돌아가서 왕위 이어받아가지고 왕로를 살까? 그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뭐 저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예, 저도 산속에 있을 때, 예, 좀그 비슷한 느낌일 때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수행한다고 들어가서 수행을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뭐 여태까지 수행한다고 해왔는데, 이제 가진, 뭘 당연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산에서 내려가서 뭐 살래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산에서 계속 뭐 나무나 하고 도끼질이나 하고 톱질만 하면서 예,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예, 저도 그런 암담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실험이 고타마시 따르타에서 성공을 한 거라니까. 자기는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암담한 상황에서 어느 날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떻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어떻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야. 참,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그런 실험을 해서 어떤 길인가를 막 찾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 땐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인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람들한테 불을 갖다 준 죄로 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독수리가 간 쪼아먹는 이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프로메테우스인가 그러죠. 그냥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 야생에서 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온갖 실험을 각자의 지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먹이 활동이라든지 종족 유지라든지 이런 걸 했을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인류를 이렇게 퍼뜨렸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인류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종족이 쭉 이어지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이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걸로, 예, 사냥한 고기도 익혀 먹으니까 막더 힘도 나고, 다른 동물로부터 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는데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된 것처럼. 물론 이제 어떤 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뭔지 알아서 우리가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딱 그런 거라니까. 어떤 건지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공부는 지식이 아무 필요 없다고. 알미 아무 필요 없다고. 불교에 대해서 배운 거 한자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벽별 반짝하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딱 하고 오니까 자기가 찾던 게 이거였어.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이거였어. 이거. 그냥 이거였던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흩어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 그냥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진짜지. 여태까지 나라고 여겼던 것들은 우리가 가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하여튼 희한합니다. 근데 뭐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삶이다고 우리가 여기고 사니까, 그래도 무리 없이 산건 맞아요. 무리 없이 살았죠. 뭐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삶의 무게가 있고, 뭐 이러긴 했지만 다 그렇게 사니까. 네, 102. 원동교회는 인정을 두지 말아야 하니, 풀리지 않은 의심이 있다면 곧장 따져야 한다. 이 원은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두루하다. 이 도, 깨달음, 어떤 실상.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이 원만하다, 두루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만하다, 두루하다, 통째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세상살이 할때쓸 때하고 이제 이 법에서 쓸 때하고는 조금 뜻이 다르긴 해요. 이 세상살이에서 쓸 때는 원만한 게 있고 원만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원만하다는 말을 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성격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원만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원만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할때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원만하지 않거나 좀 비슷하게 원만하거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법에서 원만하다, 두루하다라고 쓸 때는 여기에는 이 티끌 하나 붙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남음이 없고 부족이 없어. 원만, 두루 이런 말에는 뭐 남음이 없어. 그러니까 뭘 취하고 버릴 게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이것과 저것이 없고, 법과 법 아님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원만한데 무슨 거기에 부처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있으면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생각은 그래요.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은, 부처와 중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부처는 원만한 거고 중생은 원만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원만한 것도 있고 원만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원만하지 않은 게 없어. 말 그대로 두루해, 두루해. 그냥 통째로 해, 통째로.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돈은, 돈점 해가지고, 돈은 이 직각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돈교라고 그럽니다. 이 점은 점차라는 뜻이에요. 점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깨달음은 돈교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 점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다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선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 이게 전부 점교인데. 그 점차거든. 근데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아직 여기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내가 있어.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제가 원을 얘기하고 두루를 얘기하고 통째로를 얘기하잖아.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깨닫지 못한 적은 없어. 부처 아닌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해서 나누어 놓을 뿐이지, 이 세상은 그 어떤 일도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이지. 그리고 돈이고. 아, 지금 즉각, 당장.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소리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저는 이렇게 분별밖에 못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분별밖에 못합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저는 왜못 깨닫습니까? 거기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못 깨닫습니까? 말은 그건데, 자기 스스로 저는 왜못 깨닫습니까? 하는 그걸로 이 깨달음을 다 자기가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점은 없어. 점이라고 하는 건다 망상이에요, 그냥 망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것부터가 망상인데,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도 좀 그렇지. 깨달음이 없어서 못 깨닫나? 자기가 못 깨달아서 못 깨달은 건가?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로, 예, 불교 공부 또는 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불교나 이 마음 공부에서는 교리에서도 다, 이론으로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만물의 불성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말은 다 깨달아 있다는 말이에요. 만물이, 만물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이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못 깨달았다고, 예, 그런 생각을 할때 문제는 어디에 있겠냐고. 자기가 나는 못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쫓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미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 생각을 쫓아가 버리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동교회는 인정을 두지 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인정사정,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나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게다 인정사정이에요. 나는 아직 불교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나는 불교 공부를 안 해봤다 하는 게 이거고, 해봤다 하는 게 이건데, 해봤다 그러면 해본,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경전을 읽고, 독송을 하고, 절을 하고, 스님을 찾아보고, 이게 있는 거라니까? 다 생각이지. 해봤다 하는 게 이거라니까? 해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해본 내용은 소용없어요. 안 해본 내용, 나는 경전도 공부해보지 않았고, 절에도 가본 적도 없고, 절을 해본 적도 없는 이 내용은 필요 없다고. 다 지나가 버린 건데, 그거 왜 필요해요, 그게. 그냥 지금 당장. 이 법은 늘 이렇게 당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생각에 속지 마시라고. 해봤다, 그럴 때 해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1번 뭐, 2번 뭐,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뭐, 이 냉정하다는 말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어? 사정도 안 봐주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늘 어디에나, 언제나.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자기 생각, 느낌, 감정으로,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로,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알고 모르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알고 모르고 할게 없다니까.
자꾸 이게 어떤 건지 알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본래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분별되는 게 아닌데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다. 예, 허공에 손을 뻗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아, 본래 할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까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종착지가 나오겠지. 아, 종착지가 없는데 종착지가 나와요? 아무도, 이거 이 테이프 이렇게 들고 서 있지 않는다니까? 원동교회는 인정을 두지 말아야 하니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다면 곧장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그거 전부 생각이에요. 난 아직 못 깨달아서 법문을 조금 들어서 뭐 생각이 많아서 성격이 이래서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이건 전부 그냥 인정사정이야.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건다 놔두시고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은 다 두시고 아그 뜻과 원에 딱 해당하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좋은데 자기 뜻에 딱 들어맞는 걸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라고. 그래서 동교는 답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답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도 볼 필요가 없어요, 실은. 질문이 뭐냐? 볼 필요가 없어. 아, 답만 얘기하는데. 그냥 딱 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거든.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뭐지? 이거 전부 분별이에요. 그냥 이거라고 가리키는데 왜 여기에서 생각을 또 해? 그냥 이 일입니다.